선희 씨는 주전부리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. 먹자. 그래도 냄새 맡고 피할 도리가 있나. 쿵짝을 맞춰준다. 이런 건 하니까 좋아요. 어찐가 짚어. 엄마도 좋아하잖아. 엄마 돈 예쁘게 해줄게요. 어떻게 맞을까? 어떤 거 할래? 어떤 모양? 이 모양? 매니큐어처럼 손톱에 모양을 내는 스티커. 이 빨간 색깔이 아래로 가게 해줘. 이 연한 색깔이 아래로 가게 해줘. 연한 거. 비슷비슷하네. 이렇게 하자. 이렇게 해야겠다. 이런 건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 너 엄마 능숙하게 엄마 손을 만져준다. 기다려봐. 벌써 이런 게 예뻐 보이나 보다. 아이는 언제 이렇게 컸을까? 이런 거를 원래 엄마가 해줘야 되는데. 너 요즘에는 가수 누구도 해? 마마무. 어? 마마무. 마마무? 뭔 이름이 그래? 아이돌이, 그 아이돌의 그 이름이야. 아야? 방탄소년단 알지? 어. BTS. 그런 것처럼. 마마무. 알아요? 네, 알아요. 이름은 알아요. 난 두 개만 할래. 엄마의 질문이 반가운지 얼른 음악을 들려준다. 손끝이 시리더니 벌써 봄이 왔네. 눈쪽 다한 날이 되려나. 눈앞에 있는 아이와 내 머릿속의 아이는 이제 다른 사람일까? 노트북 꺼놔요? 제발 놓치지 말아줘. 시끄럽게 소리를 질러도. 하니가 초등학생 있잖아요. 근데 한테는 신경을 안 쓴 것 같아요. 그래도 뭐를 좋아하는지 남자친구는 있는지 그런 거 아무것도 몰라요. 아이에게도 공감이 필요한 걸 아프게 깨닫는다. 아, 귀여워. 선희 씨의 하나뿐인 딸, 하은이. 턴턴이에요, 턴턴. 애기 턴턴. 내가 말해줄게. 엄마 차에 들어가 있어. 다정하게 손을 이끄는 딸. 천사같이 엄마를 지켜주던 아이. 이게 불과 2년 전 일이란 게 믿겨지지 않는다. 인공적이야? 응. 발치에 놓인 통나무가 운동기구다. 선혜 씨는 그때하고 지금하고 뭐가 제일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? 하니까 큰 거야. 또 뭐가 있을까요? 그래도 많이 좋아진가? 누가? 엄마가? 엄마가 식당에서 턱 거지거지 턱거지 거리잖아. 오랜만에 같은 시간 같은 걸 보며 추억을 이야기한다. 누가 보면 벌 서는 것 같아. 뭔데? 그 뜻이 뭐야 한국어로? 이게 뭐야 이게. 그런 날이 쌓이면 반짝반짝 아이의 인생도 빛이 날까? 엄마에게 자식은 늘 탐구 대상이다. 나 두고 왔네.